네. 이 손가락에 긴 면을 놔주시게. 그 사이로 거의 탁 빠져나오는. 네네. 글러브 치료할 때. 네. 어느. 홈그라운드에서 버스 코치 정리 들어가고. 포수가 글러브가 제일 특이하게 생기고 잡기가 제일 어려운 글러브로 속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각 포지션마다 손가락을 쓰는 방법이 다 다르듯이 저는 포수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. 투수가 공을 던지면 포수는 딱 공만 잡는 게 먼저가 아니고 공을 잡고 나서의 플레이밍도 중요하지 않습니까? 플레이밍을 할 때 공의 안에서 글러브 안에서 안 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손가락 쓰는 방법이 손에 전체적으로 힘을 다 주는 것보다 엄지랑 중지랑 엄지랑 손가락 제일 앞쪽 이 세 부분만 준다고 생각하고 공을 잡으면 글러브 모양이 이런 식으로 잡히실 거예요. 꼴집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쪽이지 않습니까? 네네. 이쪽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세 군데가 들어오면서 공이 꼴집에서 안 나가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엄지, 중지 이 세 손가락으로 네. 글러브를 이런 식으로 네.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아, 네. 그래야 이 부분이 닫히면서 볼집에서 공을 안 놓을 수 있게. 그래서 이제 이 세 부분을 다 집중해서 네. 그런 식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외야 글러브인데 이건 외야수는 정말 뜬 공이나 그런 공이 많지 않습니까? 볼집이 깊어야 돼요. 볼집을 깊게 만들려면 손을 이제 두 개, 한 개, 한 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개가 있는데 제일 끝에 손을 손가락을 두 개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두 개, 한 개, 한 개. 그러면 이 부분에는 손가락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. 아, 네. 그렇게 해야 볼집이 더 깊어지고 볼집이 더 깊어져야 멀리서 날라오는 공 그런 공을 더 깊게 안 빠질 수 있도록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립니다. 손가락 힘의 강도는 이 두 손가락은 거의 안 쓰는 겁니다. 아, 안 네. 쓴다 생각하고 이 새끼손가락이랑 약지랑 엄지손가락만 네. 이 세 개만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글러브 질할 때 손가락 전체 힘을 주면은 글러브가 너무 꽉 닦여버리기 때문에 글러브 관리할 때 무시 힘드니까 손가락 끝부분만 힘을 줘서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끝부분만 이제 글러브를 끼고 구물릴 때는 이제 새끼, 약지, 엄지 이 부분만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 볼집이 깊어진 부로 네. 힘을 잘하는 거죠. 다음은 이제 내야글러브인데 내야글러브는 우리 편지단 선생님 이 수석코치께서 내야는 네. 항상 볼을 빨리 빼야 되기 때문에 네. 바닥을 땅볼은 바닥을 이용해서 많이 잡아요. 글러브가 작고 가벼워야 되고 네. 그다음에 글럽지를 다 꽉 잡는 게 아니라 이쪽 두 손가락만 살살 달려주듯이 네. 많이 잡습니다. 이런 식으로 계란 잡듯이 네. 달려주면서 네,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죠 보시죠. 한번 손가락으로 표현을 하자면 은 살짝 이런 네. 식 이걸 많이 써요 이렇게 네. 이 두 손가락은 안 쓰네요 그러면요.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네. 글러브를 꽉 담으지 않고 그냥 살짝만 이것만 네. 살짝만 합니다. 그냥 볼을 빨리 빼야 되기 때문에 네. 손가락을 끼는 거는 어떻게 끼죠? 끼는 거는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린데 네.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다 네. 기본적으로 끼겠죠. 네. 뭐 다 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. 네.